일본군 위안부의 비극과 아픔을 담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반구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해 2주년을 맞이한 곳이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황세준 통신원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애쉬필드 연합교회. 이곳엔 2년 전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거칠게 잘린 단발과 발꿈치가 들린 맨발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나먼 호주 땅에 소녀상이 자리 잡기까지는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실천 추진위원회 일명 시소추의 고군분투가 있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 이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잘못된 정부 끼리의 합의와 배상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많이 알리고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을 하게 됐고요. 일본 단체의 노골적인 압력과 방해로 한 차례 건립이 무산됐지만 애쉬필드 연합교회의 빌 크루즈 목사가 교회 사유지를 내줌으로써 소녀상은 지금껏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To me, it's not a political issue at all. It is actually a social justice issue, and it's actually a religious issue, because unless people confess to what's being done, receive forgiveness, it just gets paralyzed. The whole issue gets paralyzed, and nobody can move on. 지난 12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소녀상의 보금자리인 애쉬필드 연합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시소추가 주최하고 한인교육문화센터와 엑소더스 파운데이션 재단이 공동 주관한 행사는 소녀상 건립의 의미를 돌아보는 기림 예배로 시작됐습니다. An Ashfield United Church, where this statue is now located, has become the visiting place to anyone who wishes to pay a tribute for those who passed away as a victim without hearing the apology, the denial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이어진 기린문화제의 환영사를 맡은 빌 크루즈 목사는 위안부 사건이 모든 여성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전쟁의 비극이 다신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양한 공연을 핏도로 시작된 기린문화제엔 교민들과 애쉬필드 연합교회 교인들 100여 명이 참석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함께 아픔을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시소추는 교회 인근 광장에서도 풍물패의 공연과 함께 위안부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는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전을 관람한 시민들은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I should apologize to them, say we're sorry for what we did to you and please forgive us. They'd be close to, you know, dying soon. I'm so and to have that sort of recognition and have that sort of acknowledgement of these things, then I think it's like a final thing that.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국내 피해자는 이제 27명뿐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호주 교민단체와 빌 크루즈 목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황세준입니다.